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김건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어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노아 방주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노아 방주는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큰 배를 노아가 만든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큰 배를 만들게 되었는지 아주 재밌게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 선교사님은 어디에 산다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는 어린이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선교사님은 터키 이스탄불에 산다고 이야기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터키 이스탄불에 와본 어린이 있나요? 네, 없다고요? 네,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터키가 어디에 있고 또 터키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터키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또뭘 먹는지 이 선교사님이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먹어볼까? 아이, 동준이 잠깐! 이건 버섯이 아니라 바위예요. 아이구야, 대단하네. 어? 이게 바위라고? 여기는 카파도키아. 재미있는 모양의 바위들이 많은 곳이에요. 저건 꼭 촛불들이 모여있는 것 같죠? 저건 아이스크림 바위 같아. 어머머머머, 저기 좀 봐봐. 어? 바위 속에 있잖아. 원래 여긴 교회였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위 안에 동굴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대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 유산 카파도키아. 터키는 역시 케밥이죠. 케밥? 케첩에 비벼 먹는 밥? 아하. 이게 아니라요. 쇠꼬챙이에 구운 고기라는 뜻이에요. 터키의 유명한 전통 음식이죠. 옛날 터키의 사막 지역에는요, 물은 귀했지만 대신 고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 요리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게 바로 케밥이에요. 오, 정말 맛있겠다. 오. 종류도 몇백 가지나 있대요. 대단하죠? 케밥, 넌내 밥이야. 여긴 얼음 목욕탕. 차가울 줄 알았는데 엄청 따뜻하네. 아하, 얼음처럼 보이지만 온천이거든요. 온천? 땅속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온 샘이에요. 여길 보세요. 여긴 파묵칼레.
목화로 덮인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화. 그리고 이건 파묵칼레. 와, 진짜 많이 닮았네. 닮았어. 아우, 시원하다. 아유, 좋다. 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파묵칼레. 터키 조승달과 별 터터 터키 터키 국기는 조승달과 별 터터 터키. 어머나, 반죽 피자 만드는 건가? 아, 피자는 아니고 피대라고 해요. 피대. 피대? 그게 뭐야? 터키 사람들이 많이 먹는 빵이에요. 피자가 피대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들도 있답니다. 자, 피대 반죽을요 이렇게 화덕에 놓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요 짜잔! 고소하고 맛있는 피대 완성! 까불이야도 한 입 주세요! 주세요! 오, 향도 너무 좋고 먹고 싶다! 안녕, 내 이름은 미마루 시난. 터키 최고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지? 건축가면 건물을 짓는 사람? 아저씨는 어떤 건물을 만드셨는데요? 나는 다리, 궁전, 병원 등 많은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스크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지. 모스크? 그게 뭐예요? 모스크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곳이야. 난 모스크뿐만 아니라 인도의 타지마할을 짓는 것도 도와주었다고? 어때? 이 정도면 나 좀 대단하지? 와, 멋져 멋져. 대단해요. 터키를 빛낸 건축가 미마루 시난. 터키에 가면 비슷한 물 가고 모스크도 보고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터키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고 터키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이렇게 보니까 재미가 있지요. 터키는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 터키에는 이 성경 속의 마을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른이 되면 터키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여러분들 손에 이 성경책이 다 있나요? 네. 다 성경책을 들고 있네요. 어린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바로 이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는 줄 아세요? 네, 바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툭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또 물을 모아서 바다도 만드시고 또 드러난 땅에는 풀과 채소와 맛있는 과일 나무들을 많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또 달도 만드시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이 물고기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예, 짐승들과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레고나 아니면 컴퓨터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성경책에 적혀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어린 여러분의 손에 있는 창세기 6장을 보면 여기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큰 홍수가 났다고 해요. 얼마나 큰 홍수가 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억수로 많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산들이 많이 있지요. 어린 여러분들은 엄마나 아빠하고 산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산은 높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나라에도 산들이 많이 있죠. 뭐 지리산, 또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의 높이가 1947m나 돼요. 자, 이 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랍니다. 아,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이 터키에도 이 많은 산들이 있어요.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라라트 산이에요. 이 산의 높이는 어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라산의 두 배 반이나 높아요. 예, 높이가 무려 5,137m나 돼요. 엄청 높죠.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항상 겨울이랍니다. 어린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일까요? 네,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이 산의 높이가 무려 한라산의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의 높이가 몇 메타냐면 8,849m나 돼요.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이 성경책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이 홍수로 잠겼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강물이 흘러서 이 넘쳐요. 집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 집들이 막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이 훅 무르져 내려요. 그래서 자동차들이나 도로를 다 없애기도 해줘. 그런데 이 창세기에 적혀있는 이 홍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를 타지 않으면 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노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노할아버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고 있었어요. 엄청 오래 살죠. 100살, 200살, 900살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뵈면 뭐 70 되신 할머니, 80 되신 할아버지, 또 많으면 90 되신 할아버지. 우리는 80년, 90년 이렇게 사는데 노할아버지 때에는 예, 100년, 200년, 300년, 900년 이상 살고 있었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뭔가 대단한 걸 했을까요? 네, 이때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살았어요. 예, 학교도 가고, 예,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어른이 되면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린이 친구들이 서로서로 돕고 친하게 사이좋게 살면 좋은데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을 만들 때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막 서로 미워하고 또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봤냐면 바로 죄를 봤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서로 막 때리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다 없앨 거야.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 어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은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아, 착한 아이.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착하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친구를 미워하게 하고 또 동생이나 엄마나 아빠를 아빠에게 거짓말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거짓말하게 하고 엄마 아빠나 동생을 미워하게 하는 죄를 엄청 미워해요. 노아 할아버지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하리라. 노아가 말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예쁜 아내도 멸하고 없을 건가요? 그래,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지만 이 노아는 내 말을 듣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야. 네, 하나님.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감들을 막고 육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거라. 그리고 방주의 길이를 150m 되게 하고 배 넓이를 25m 되게 하고 높이를 15m로 만들거라. 하나님, 그렇게 큰 배나요? 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배를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정도 배의 크기는 무엇과 비슷하다냐면 여러분 축구 경기장 가보셨나요? 이 배의 크기가 축구 경기장 크기와 비슷해요. 네, 굉장히 크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 또 보면 모든 생물을 너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배가 하나 만들어져 간 겁니다. 많은 나무가 방주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죠. 또 축구 경기장 크기의 배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480살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600살이 됐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네, 하나님.
여쭈로 그 안팎을 지나라. 네, 하나님. 여러분,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아시죠? 예, 도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기름이 있어요.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역청을 바깥쪽에 바르지 않으면 물이 나무 틈 사이로 흘러 들어와서 방주가 물에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물이 방주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역청을 칠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이 배도 중요하지만 물이 나무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역청을 반드시 배 바깥 부분에 다 칠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깥쪽을 칠할 때 안쪽도 칠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배 바깥쪽만 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쪽에도 칠하라 하셨냐면, 예, 바로 심판이 일어날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쪽에 칠해진 역청을 보면서 바깥에도 똑같이 역청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청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칠하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아이든 나쁜 아이든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방주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해놓으셨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어린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